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문화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는지에 관한 이야기할 거예요. 준비됐어요? 가자! 2017년에 제 친구가 저한테 K-POP과 K-드라마를 소개해줬어요. 그 전에 K-드라마, K-POP, 한국 문화들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아무 미국 영화들이 많이 봤어요. 제 첫 봤던 K-드라마를 Boys Before Flower였고 K-POP 그룹은 BTS였어요. 그때부터는 한국 영상이나 K-드라마를 유튜브에서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 영상들이 보면서 기본 단어들, 기본 문장들 자연스럽게 외웠어요. 저도 어떻게 외웠는지 몰라서요. 그냥 외웠어요. 어느 날 한국어를 배워볼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국어를 찾아봤어요. 공부하다가 아, 쉽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매일매일 하는데도 됐고 그냥 시간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화이팅!